선수들을 보강하며 알찬 여름을 보내고 있는 강릉시민축구단과 캡틴이 나가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축구단. 홈에서 강한 강릉과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 부산의 경기, K3리그 18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의 경기 강릉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게스트 박재형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축구단 시민축구단 김도근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황한준, 권영호, 강성화, 캡틴 지병우, 한예희, 전우람, 까레카, 손정민, 황정현, 홍석환, 김대중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통공사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신홍기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현현수, 우태민, 안상진, 한경수, 이선걸, 박재영, 새로운 캡틴 이재승, 권기찬, 강영훈, 황은석, 김소홍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역시 신홍기 감독 3명의 선수를 바꿨습니다. 하면서 캡틴을 다른 팀으로 보내게 되는 또 결과를 안게 됐고요. 이제 주심 에리스와 함께 양팀의 18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 강릉시민축구단 빨간색 유니폼, 그리고 오른쪽 부산교통공사 흰색 유니폼입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오른쪽에서 홍석환 돌파시로 가운데 아크 정면 까레카 연결했습니다. 수비 맞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왼발 뒤쪽에서 영리한 수비. 이 장면에서 경기 초반부터 강릉시민축구단이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까레카 선수가 페널티에리 안쪽에서 슈팅으로 연결해봤습니다만 수비 맞고 나왔고, 손정민과 황정현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그대로 직접 갑니다. 벽 맞고 골절. 오른쪽 터치라인 아웃. 이번 여름이자 시장에서 합류한 황정현 길게 갑니다. 뒤쪽에 흐른 공 그대로 다시 한번 오른발 골! 하지만 네,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한예희 선수가 이 세컨볼을 그대로 논스톱 슈팅으로 이어갔는데 일단 그 전에 조심의 휘슬이 먼저 울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네, 공격수와 수비수 간의 접촉이 있었고 뒤이어 튀어나온 공을 한예희 선수가 득점으로, 측면에서 이선걸이 한번 돌파에 시도해봤습니다. 짧게 연결 넘어졌는데요. 조심 휘슬 불리지 않습니다. 까렉 이재승 크로스 올려줍니다. 어색한 볼 지금은 찍었습니다. 이재승 선수의 프리킥이 있었고 권영호 선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재승이 크로스 붙여줬고 이 과정에서 권영호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주심은 곧바로 김소홍이 준비합니다. 김소홍 그대로 꽁충 슈팅! 황하준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높게 뜹니다. 황하준! 강릉시민축구단의 수호신 황대사르 황한준이 이를 막아냅니다. 김소홍 선수가 깡충 뛰면서 이 조르지뉴의 페널티킥과 유사한 페널티킥을 시도했는데 황한준 키퍼에게 읽히고 말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헤더 클리어 짧게 연결 다시 한번 앞쪽으로 부산교통공사 리듬을 올려갑니다. 김소홍 아크 정면 왼발 황한준! 김소홍의 슈팅 모두 다 황한준의 손에 걸립니다. 김소홍 선수는 오늘 황한준 선수가 지금 상당히 네, 신경 쓰일 겁니다. 벌써 두 차례 슈팅을 막아냈던 황한 선수가 화성FC로 이적하면서 상당히 큰 충격이 있습니다. 오른쪽 홍석환입니다. 페네티리 안쪽에서 컵백 슈팅 막아냅니다. 부산교통공사엔 현현수가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끊어냈고 홍석환이 침착하게 컵백, 그리고 황정현의 논스톱 슈팅까지. 하지만 현현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수비 두 명 사이 아크 정면 그대로 오른발 벗어납니다. 황은석의 벼락같은 슈팅 골문을 살짝 벗어납니다.
황은석이 조금은 먼 위치에서의 오른발, 하지만 볼줄기가 살아나가면서 골문에 살짝 벗어납니다. 상당히 재밌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레카 어침투 패스 연결됐고요. 이게 벗어납니다. 홍석환의 오른발 슛에, 하지만 골문으로 향하진 않습니다. 현현수 선수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 약간의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빈골대 밀어넣으면 됐었는데, 이것이 홍석환 선수의 인스 길게 보내줍니다. 페널티리 안쪽 헤더, 뒤쪽에 까레카 오른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까레카가 한 발 앞서 있었다는 부심의 판단. 이 롱스로인이 페널티리 안쪽에 투입됐고 헤딩으로 떨궈준 공 까레카가 슈팅으로 연결해봤습니다만 먼저 앞서 있었습니다. 이재승 손을 높게 들고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재승 뒤쪽으로 헤더! 골! 부산교통공사의 영웅 히어로 강영웅 선취 득점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0 강영웅의 득점으로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한 점차로 앞서 나갑니다. 아, 왼발 코너킥 날카롭게 올라갔고 강영웅이 높게 뛰어서 그대로 골 찍어버렸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히어로 강영웅 팀에게 선취 득점을 선물합니다. 이재승 선수의 코너킥 워낙 날카로웠고 강은 그대로 다이렉트 강등입니다. 한예의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다시 한번 뒤쪽에 흘렀습니다. 오른발 굿절 벗어납니다. 홍석환 선수의 회의 클리어링이 홍석환 선수에게 흘렀고, 네, 홍석환 선수가 그대로 오른발 슈팅 이어가 봤습니다만 캡틴 이능시민 축구단의 코너킥 손정민 올라갑니다. 뒤쪽에 흐른 공 까레카가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끝까지 승리가 없는 부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징크스를 깨야 되겠고요. 반면에 홈에서 강한 강릉시민축구단 홍석환 앞쪽으로 아크 정면 그대로 골! 들어갑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의 득점 대통령 김대중의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힘차게 펄럭이는 강릉시민축구단의 깃발 김대중의 발끝에서 동점골이 터져나옵니다. 두 경기 연속 득점 김대중. 홍석환 선수가 중원에서 접어들어가면서 침착하게 공을 연결해줬고 김대중 선수가 이겨내면서 오른발 반박자 빠른 슈팅. 강릉시민축구단의 김대중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전환시티에서 이적해온 김대중 선수 지난 경기 경기에 출전해서 처음에 수비수로 출전했습니다만 후반전 공격으로 위치를 옮겼고 그 과정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까지 강릉시민축구단 신이 날 수밖에 영.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이선골의 왼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헤더 클리어 지어랑 볼경합 그리고 돌파 시도 안상진 오른발 크로스 붙여줬습니다. 뒤쪽에 헤더 다시 한번 슈팅까지 연결되지 않았고요. 조심 휘슬 불지 않습니다. 한예일 짧게 뒤쪽에 오른발 벗어납니다. 손정민의 논스톱 슈팅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왼쪽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공을 건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위에선 역시나 승리가 필요합니다. 주심이 시간을 보고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강릉시민축구단 부산교통공사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양팀 진영을 바꿔서 왼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뒤쪽에 오, 지금 걸어냈고요. 다시 한번 일단 공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골문 쪽으로 향했고 이걸 안상진 선수가 걸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네. 절묘하게 감아 들어간 공 안상진이 이걸 막아냈군요. 부산교통공사 안상진 드블 저지하면서 김민준에게 옐로카드가 주어졌고요. 앞쪽 헤더, 네, 옆구물이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갔던 강릉시민축구단 하지만 옆구물로 향했습니다. 전방으로 찔러줬고 어느새 또 이 강성화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면서 슈팅까지 이어가봤습니다만 양팀 감독들의 용병술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과연 이 양팀의 선택 까레카의 슈팅 굳절하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네, 까레카 선수가 이 슈팅을 이어가봤습니다만 굴절하면서 또 오히려 더 위협적인 슈팅이 됐습니다. 네, 빨려 들어갈 뻔했던 까레카의 슈팅 위협적. 전반전 강영웅 선수의 득점과 김대중 선수의 득점이 양팀 각각 한 골씩 터지면서 1대1 균형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 네, 지금은 오른쪽에서의 컷백 그대로 터치라인 아웃. 오른쪽에서 김민준 선수가 빠르게 컷백을 올려봤습니다. 공 나가기 전에 살려냈고 김민준의 컷백 하지만 받아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크로스 올라가고요. 공 받아놓고 까레카 가운데 아크 정면 손정민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막아냅니다. 현현수 아크 정면에서 이 자세가 완벽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손정민이 날카로운 오른발을 만들어냈고 아 손정민 선수의 개인기량 보십시오. 접어놓고 오른발 슈팅 이어가봤습니다만 현현수 역시 집중력. 까레카 달려가면서 공을 따냅니다. 까레카 페널티리 안쪽에서 슈팅 현현수 막아냅니다. 까레카가 직접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몸싸움 경합에서 이겨냈고 까레카가 과감하게 직접 마무리까지 하고 오는 모습이었습니다만 현현수가 막아 준비합니다. 앞쪽으로 김대중 4위 공간 패스 까레카 쪽입니다. 현현수의 좋은 판단 공을 잡아냅니다. 현현수 아 네 현수 아버님 친구 만세. 네 아 현현수 손정민 높게 올라갑니다. 헤더 뒤쪽에 까레카 그대로 오른발로 이어가봤습니다만 골문을 벗어납니다. 네 아쉬워하는 까레카.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뒤쪽에 헤더 골! 강릉시민축구단 최성민 교체 투입 후 본인의 첫 번째 터치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라 최성민 날카로운 코너킥 그리고 최성민의 날카로운 헤더까지 부산교통공사 골문을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팔을 번쩍 그리고 멋진 헤딩 득점 최성민 강릉시민 축구단 팬들에게 본인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센터서클에서 박한결 오 한 번에 현현수 잡아냅니다. 박한결 선수가 전우람이 프리킥 앞쪽으로 전달해줍니다. 공 받아놓고 페네테리 안쪽에서 오른발 왼쪽으로 벗어는 부산교통공사의 프리킥 이 과정에서 최성민 버텨줬고 오른발 역시나 교체 투입된 강용석의 슈팅
하지만 왼쪽 분 남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강릉시민축구단은 끊어냈고 최성미 슈팅! 골대 맞고 나옵니다. 이선걸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헤더 높게 뜬 공 헤딩으로 걸어냅니다. 그리고 조심의 휘슬과 함께 K3리그 18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의 경기, 강릉시민축구단이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전반전 페널티킥 기회, 그리고 강영웅 선수의 멋진 헤딩 득점으로 홈팀 강릉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앞서 나갔으나 강릉시민축구단 김대중 선수의 두 경기 연속 득점, 그리고 교체 투입된 최성민 선수가 그대로 본인의 첫 번째 터치를 골로 연결시키면서 2대1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2대1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홈에서의 좋은 기억을 이어가게 되겠고요. 부산교통공사 좋은 경기력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또 승리를 놓치게 됐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이 강릉종합운동장에서 기분 좋은 2대1 승리